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자신의 아내가 처참하게 짓밟힌 그 광경을 본 짱진량은 그냥 두 눈알이 돌아갑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이 친척들을 불러서는 대책을 마련하죠. 왜냐면 중국 경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은 큰 사건이어야 뭐 좀 움직여서 공도라도 따내려고 하지 다른 사건들은 그냥 신경도 안 쓰기 때문이었죠. 대충 기록을 해놓고는 집에 가서 소식 기다립소 하면 그냥 끝이었죠. 하여 짱진량은 경찰들 손을 빌리지 않고 이 수사의 황금 시기에 자기 절로 잡으려고 그랬던 거랍니다. 이 짱진량의 친인척들 중에는 한 사람이 머리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는 칭화츠라는 그 황금을 재련하는 개울가 쪽에서 한 선명한 발자국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어 그 발자국을 똑같게 요 그림을 그리고는 그 발자국 무늬도 따라가 봅니다. 전날에 비가 왔었고 그 시골에는 다니는 사람도 적었으니 이놈 발자국을 따라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쭉 따라가서 한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발자국은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짱진량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그 강도놈들이 서로 했던 대화에서 그들이 사투리는 이 번지방 사람들이 아님을 눈치챘었답니다. 하여 그쪽 마을 사람들과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묻습니다. 이 마을에 외지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냐고요. 네, 그러자 바로 그놈들이 소구를 알아냈답니다. 아하, 이놈들 저기 있었구나. 야들아, 뭐하니? 연장 챙기고 가자. 이어 짱진량의 친인척들은 뭐 곡괭이의 몽둥이를 꽉 잡고는 그 집으로 그냥 쾅 하고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집 마당에는 한 뚱땡이가 늘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이 몽둥이 하나랑 신발이 벗겨져 있었답니다. 이어 그 신발을 잡아서 이 밑에 무늬를 대조해보니 바로 그놈이 것이 맞았답니다. 하지만 아직은 딱 이놈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죠. 신발 무늬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여 그놈 집안을 이 샅샅이 수색하니까 헐, 글쎄 짱진량이 강도 맞았던 담요와 이 가죽 구두까지 다 나왔던 거랍니다. 이러면 100% 이놈이구나. 잡아쳐 죽여라. 네, 사실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잡힌 이놈은 바로 이 띵위허였답니다. 이어 짱진량이 그 친인척들은 이 모여들어서 띵위허를 뚝딱뚝딱하고 무섭게 때렸답니다. 또 한참 때리다가 이 기절하면 찬물을 축 하고 그냥 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때리고 때렸답니다. 이렇게 분이 좀 풀릴 때까지 이 패노차 짱진량 일당은 이 띵위하오를 경찰서에 데려다가 집어넣으려고 마음먹었답니다. 이 띵위하오는 펑묘지 일당 중 넘버2였었는데요. 그 활약과 조직 내부에서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눈마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잡히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때 띵위하오가 그 경찰서에 잡혔더라면 펑묘지 일당도 잇따라 잡힐 것이고 그러면 훗날에 77명이 목숨도 살릴 수 있었고 또 나머지 7명이 조직원들도 총살맞을 일이 없었겠는데 일이라는 건 참 아쉽습니다. 짱진량 친척인들은 띵휘하오를 뭐 박줄로 꽁꽁 묶지도 않았고 그냥 대충 두 손만 묶고는 잡아갔답니다. 지들이 사람이 많다고 그냥 방심한 거였죠. 그들은 띵휘하오를 끌고 이 경찰서로 가고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철도 곁에서 이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하필이면 그때 멀리서 이 기차가 뿡 하고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저 기차네? 그 달려오는 기차를 보자 띵윙호는 정신이 바짝 들었답니다. 그는 기차가 이 거의 옆에까지 온 다음에 그냥 몸을 확 날려서는 그 기차 너머로 뛰어간 거였죠. 곁에 그 많았던 짱진량의 사람들은 반응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정말로 띵윙호 그놈은 이 달리는 기차와 옷깃이 스칠 정도로 그냥 아찔아찔했었다는데요. 하지만 또 그렇게 띵윙호는 미친 듯이 그냥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죠? 그제야 짱진량은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뭐? 강도 사건이라고? 그럼 사람 죽었니? 뭐? 아예 죽었다고? 하! 그럼 여기다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에서 결과를 기다려라, 알았니? 네, 역시 경찰들은 그냥 그렇게 시큰둥해하면서 수사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도망친 띵위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띵위허는 펑묘지와 다른 인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자 다들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자 놀랬던 가슴도 이 누그러졌고 또 심심한데 작업에나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또 수십 차례 강도질을 해대자 펑여지는 이 지갑이 두둑해졌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놈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이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강도짓을 하고는 돈이 좀 충족하니 이 펑여지는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러 갔답니다. 네, 그건 바로 6,000평 되는 땅을 사고 또 소 한 마리를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보너스로 이 2층짜리 집 한 채까지 장만하였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펑여지가 이미 큰 돈을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범죄조사 기록부에 나온 뭐 77명을 죽이며 총 4만 위엔을 강도질했다는 거는 그냥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펑여지는 아내인 구웨샹을 데리고 자신이 땅을 척 보여줍니다. 야, 봐라! 이게 다 내 피땀으로 얻어온 게다. 이제 여기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네, 이 펑여지는 자신이 강도질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처럼 뭐 그냥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내랑 이 2개월이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는 또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펑여지는 드디어 아지트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펑여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의 조직은 거의 공중분해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또 이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펑여지가 잠깐 조직에서 떠나며 밑에 애들 보고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좀 쉬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 중에는 왕텐싱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놈은 항상 펑여지한테 불만이 있었답니다. 아니, 나이를 보나 덩치를 보나 내가 두목이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피레미 같은 펑여지가 두목을 하냐고 말입니다. 강도질할 때 작전 같은 거 그랬니? 나도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작전을 짜면 더더욱 기막힌 작전을 세울 수 있다고 우쭐했답니다. 그럼 그 왕텐싱이 세운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때는 9월 8일이었습니다. 왕텐싱은 그나마 자기 말을 잘 듣는 류건, 조샤빈, 천페이 등 3명을 이끌고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경찰복과 수갑들을 구해가지고 이 차려입고는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는 한 농가로 쳐들어가는데 경찰들 복장을 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야야, 꿀치하고 뭐하니? 그리고 신분증 내놔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활개를 치며 쳐들어갔답니다. 그러자 그 집 식군들은 억울했겠죠. 아니, 지금 뭐하는 짓이요? 인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경찰들이 아무 죄 없는 우리 인민들한테 이래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 시비를 따졌답니다. 그러자 왕텐싱은 피식 웃더니 뒷바망이를 한 대 날립니다. 쨍쨍거리지 말고 굴어라! 왜? 달 파일이니? 이어서 그냥 굳을 때까지 냅다 밟아 놓는 거죠. 이어 조용해지자 이 집안을 한번 훑었는데 100위엔밖에 없었답니다. 네, 그 시절이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이 금액이 적은 건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몇 집을 더 털어서 모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죠. 또 계속하여 연달아 똑같은 수법으로 이 두 집을 털었는데요. 그 효과는 아주 순리로 왔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들이닥치니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당했던 거죠. 야들아, 봤니?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달달하야. 야야, 그 전에 펑여지를 따라서 복면을 하고 또 생쇼를 했던 거는 이제 떠올리기도 싫다야. 자, 가자! 그렇게 그들은 연속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며 털고 털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꼬리가 길어 잡히게 되었으며 4명 중 3명이 잡히고 천페이라는 눈마가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놈도 1999년에 끝내 잡히게 되었고요. 왕텐싱 일당 4명은 그 뒤에 경찰 복장을 하고 그냥 강도질한 사건만 불고는 펑여지랑 전에 했었던 사건은 그냥 한 글자도 내뱉지 않았답니다. 결국 왕텐싱 일당 4명은 각각 11년과 12년씩 감옥형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펑여지는 모든 사실을 듣고는 겁나 열받았지.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신들을 불지 않았으니까 말이었죠. 이어 펑여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남은 4명의 멤버를 다 찾아냈답니다. 그 남은 4명은 바로 이 띵호, 수쇼펑, 장젠과 거즈였었죠. 그제야 남은 이 4명은 펑여지를 따라야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더더욱 끈끈하게 따르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펑여지 지휘 아래서 이 몇 차례 작업은 끝나게 되었고 그들 수입은 빵빵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또 그 중에 이 장젠이라는 멤버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고 마누라를 찾아 안정하게 살고 싶다고 퇴출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펑여지는 도끼 눈을 또 그래 뭐
만족했다면 됐다. 이젠 떠나도 되는데 니 하나만 기억해라. 니 만약 구매라도 이 정신을 놓고 잘못 니 나불나불 됐다가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도 니 그 전 가족을 묻어버리겠다. 알았니? 네, 이렇게 벙며지는 마음 약해서 짱젠을 풀어주게 되었는데요. 전에 양태용 조직도 그렇고 짱쥔 조직도 그렇고 조직 퇴출이란 건 용납을 못했습니다. 다들 퇴출하면 이 죽인다였었는데 벙며지는 그냥 그렇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잡아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그 정답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멤버는 4명이었죠. 그렇게 4명이서 이 복면을 하고 계속 강도질을 하게 됩니다. 이어 1998년 1월이 되고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설이 거의 다가옵니다. 네, 그러자 강도 집단들도 휴가다 하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푹 쉬고는 2월 13일이 되자 또 그들은 어슬렁어슬렁 모여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날엔 이 꼬즈가 안 왔었고 딱 3명만 모이게 되었죠. 꼬즈가 안 와서 작업까지 밀릴 순 없겠죠. 하여 그들 셋이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 셋은 이 마을의 한 집을 찜하고는 밤이 되자 그 부근에 매복을 합니다. 네, 하지만 때는 언제입니까? 2월에 엄동설안이었었죠. 형님, 저 추워서 입 돌아갈 것 같아요. 먼저 치죠. 수시어 펑이 와들와들 떨면서 얘기하자 사실 펑묘지도 참기 힘들었었답니다. 에라야 모르겠다 야 연장 챙겨라 가자. 그들은 이 복면을 하고 장갑을 끼고는 또 비수까지 꽉 거머쥡니다. 그리고 손정등으로 요 길을 털면서 그 집 담장을 뛰어넘는 거죠. 이어 들어온 띵윙하오는 그 집 마당에서 우연하게 나무 몽둥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걸 집어들고 이 집 안으로 쾅 하고 쳐들어가는 거죠. 이 집에는 어른 두 명과 딸 두 명, 즉 총 네 명이 가족이 있었답니다. 그중 여자 주인이 먼저 그들을 발견하고는 도둑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띵윙하오는 손에 몽둥이로 그냥 퉁 하고 내리깎고 또 미친 듯이 계속 두들겨 패자 조용해놨답니다. 그러자 이때 웬 의자가 쇽 하고 날아오더니 그 띵윙하오의 머리에 딱 하고 부딪히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자 이 무식한 뚱땡이 띵윙하오는 눈알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곁에 펑묘지와 수쇼펑까지 이 합심하여 집안에서는 그냥 뚝딱뚝딱 했답니다. 네, 그 시꺼먼 집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분이 풀릴 때까지 두들겨 패고는 이어 집안 등을 켰답니다. 그러자 이 집안에는 온갖 그냥 난장판이 된 상태였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집안에 딸이 두 명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딸들은 15살밖에 안 됐었는데 이미 돌아버릴 대로 돌아버린 띵윙하오는 그들 보고 그냥 침을 개개 흘리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위에 우통을 훌러덩 벗어버리고는 뚱뚱한 배를 이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 두 딸한테 다가가는 거죠. 야, 그만해라. 간이 아직 아들이다. 펑묘지가 얘기를 했지만 이 띵윙하오는 무시를 하고는 그 여자애를 그냥 고닥 잡았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펑묘지는 쌩 하며 날아오더니 띵윙하오의 무릎을 콱 날리고는 자신이 비수를 그 띵윙하오의 입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만해라 말이 아이들끼니. 아니, 저 하고 싶으면 저기 엎어져 있는 에이미를 하던가. 네, 그러자 띵윙하오는 눈알을 희번덩거리면서 야, 내 아무나 다 잡아먹는 줄 아니? 나도 보는 눈은 있다 아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그럼 저 여자애들은 놔두고 내 여자를 잡아먹어라. 어떻게 그럼 되니? 네? 어떻게 모든 인간성을 다 버린 이 펑묘지가 그 얼굴도 모르는 두 여자아이를 위해 이 정도로 해줬을까요? 네, 나중에 펑묘지가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그 두 여자애는 엄청 예뻤는데 갑자기 자신이 그 금방 태어난 딸 같아 보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띵윙하오가 너우라고 했었더라면 아마 즉시 죽여버렸을 거라고 얘기했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띵윙하오도 정신을 차리고는 정말로 뭐 형수한테 어쩌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77명을 죽인 악마 중의 악마도 인간 최저의 양심인 그 부친으로서의 책임감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그 집 남자 주인은 목숨을 잃었었고 이렇게 그들이 첫 번째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야들아,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살인자가 되었구나. 이제 잡히게 되면 우리 같은 백도 없는 것들은 무조건 총살이다.
말이다. 왜 한 명을 죽여도 총살이고 100명을 죽여도 총살이다 이 말이다. 이렇게 된 이상에는 100명을 죽이면서 돈이나 그냥 왕창 벌고 여기를 뜨자. 그래 니네 생각은 어떠야? 네 사실 그들도 어떡할 방법이 없었겠죠. 사실 이때 이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빡세게 잡았더라면 아마 막을 수도 있었겠는데 아쉽게도 그 산시성 경찰서는 그러지를 못했답니다. 이어 전 중국을 그냥 발칵 뒤집을 최대 사건들이 시작되는데요. 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